안녕하십니까. 매일신문뉴스 한송희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김 후보는 지금까지 누적 투표수에서도 이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. 민주통합당이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해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1인 2표 방식으로 실시한 대의원 투표 결과 김한길 후보가 624명의 투표인 가운데 280표를 획득해 200표를 얻는 데 그친 이해찬 후보를 80표 차로 제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또 누적 투표수에서도 1024표를 획득해 이 후보를 50표 차로 따돌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.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적어 맞섰다고 했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정치, 이제는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이에 따라 경선 전 초반 대두됐던 이해찬 대세론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. 반면 김 후보는 첫 경선지인 울산에서 압승하며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광주 전남, 대구 경북에서도 이해찬 후보를 누르면서 상 선거전에서 유리한 것입니다.